네,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된 다비다 대표 이은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에듀테크 업체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 이름에서 느끼셨겠지만 다비다. 네, 저희가 에듀테크의 답이 되고 싶은 목표를 담았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솔루션, 맞춤형 AI 인공지능 튜터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그 글로벌 라이브 화상교육 시장이 커졌었는데요.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약 40조 원에서 연평균 20% 이상으로 2029년에는 145조의 시장이 열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국내 사교육 시장을 좀 보면요. 계속 증가 추세가 있고 2020년 기준으로 약 21조, 그리고 K-12 네, 디지털의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오는데요. 디지털, 교육, 평가 이 시장에서는 약 227억 달러라는 평균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시장과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화상 솔루션을 하면 제가 줌으로 그냥 통칭을 쓰겠습니다. 많이 쓰니까요. 줌을 쓰게 되면 비즈니스 미팅과 교육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와 캐리스에서 작년 말에 선생님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학습 격차가 80% 이상이나 커졌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역으로 왜 커졌는지를 찾아봤더니 학생, 교사 간 피드백이 부족해서, 어려워서, 그리고 제때 적절한 평가를 못해서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니즈는요. 과거 천편일률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개개인의 학습 성취도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방식으로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급자에서 학습자, 그리고 개인 역량 기반에서 시스템 기반의 교육 지도, 그리고 단순 암기보다는 이 정답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그 과정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니즈를 충족하고자 지니 클래스라는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자체 화상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이게 웹 브라우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디바이스든 어느 OS든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처음부터 이 플랫폼을 설계할 때부터 이 디바이스 연동을 감안을 하고 개발을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저 보시는 로봇은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성공을 했고, 기타, 펜, 그리고 MBL 센서, 교육용 센서 같은 경우는 저희 협력사를 통해서 연동을 시켰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저희가 화상 플랫폼 자체 내에도 LMS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학생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지만 더 중요한 건요.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학생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 분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저희가 앞에 보시면은 어떤 솔루션 측면에서의 강점이 있다면 이 주황색 부분을 보면요. 다른 업체들이 쉽게 못할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를 받아서 학생들의 성향, 즉 숙제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기타 등등의 것들을 저희는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저희는 이 필기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답을 도출해가는 과정까지 직접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공지능, 즉 기출문제를 가지고 맞냐 틀리냐 계속 유사 문제를 던져주면서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개인의 행동 기반까지 고민하는 문제 풀이 인식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펜이 활용도가 높아서 이 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국내에 있는 업체하고 제휴를 했고 저희가 라이센스를 얻어서 지니 펜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협력을 했고요. 이 펜은 기존에 있었던 일반 종이에다 쓰면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쓴 글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저희 플랫폼에 올라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펜 끝에 OID, Optical Identification 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일반 종이, 일반 잉크에 인쇄된 종이의 패턴을 그대로 필체를 따라가면서 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실시간으로 연동을 해서 저희 화상 플랫폼에 올라오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필체뿐만 아니라 시간,
압력, 속도, 획수 등등의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싹 봤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학습 성향까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어서 줌을 쓰는 수업을 봤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으로는 선생님을 보고 있지만 손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예, 절대 선생님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듣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저희 플랫폼을 쓰게 되면요, 학생 얼굴을 보는 동시에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할 거고요. 중요한 건 자동으로 채점도 가능하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이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 예, 그 이번에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필즈 를 수상한 허준희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학에서는 틀린 것보다 이 틀리는 과정을 예, 학습하고 왜 틀렸는지를 유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저희 솔루션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지난주에 개발 완료를 했는데요. 사람마다 필체라는 건 다 다릅니다. 예, 근데 이걸 데이터화 시켜서 의미 있는 걸 만들려면요, 이 디지털 텍스트화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쓰는 모든 필체를 디지털 텍스트화해서 저희가 S대하고 이제 내일부터 들어갈 프로젝트는 이 모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튜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MVP는 연말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B2G, B 그리고 C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일단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B2B를 먼저 공략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어떤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B2G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B2C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차근차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생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공유를 하면서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강의도 할 수가 있고 그 컨텐츠 안에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점점점 네, 정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선생님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인공지능 튜터가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고요. 국내에서 현재 저희가 천재교육을 비롯해서 메가스터디 기사를 찾아보시면 저희가 7월 말에 MOU 체결을 했고 인강으로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더라도 부족한 건 있습니다. 네. 2% 정도는 반드시 선생님이 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랑 협력을 하게 됐고요. 해외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태국에 조인트 벤처 설립 완료를 했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날 사우디 리야드에 출장을 가서 교육부 상대로 저희가 만든 솔루션을 데모를 합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리아드, LEAP를 찾아보시면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에서 열리는 첫 기술 박람회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최대 통신사인 모바일리라는 통신사 부스에서 저희가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요, 국내 글로벌 시장을 독창적인 플랫폼과 솔루션 그리고 제품으로 2024년 누적 회원수 13만 명을 돌파를 해서 매출 200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일스톤은 스테이지 1, 2, 3로 해서 저희 C레벨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 금액은 20억입니다. 네, 현재 저희 시드 브릿지를 하셨던 기관에서 최대 10억까지 후속 투자를 하겠다고 거의 확정된 상태라 현재 저희는 리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VC를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팁스를 2019년도 해서 작년 11월 달에 성공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드로 해서 9억을 저희가 모았는데요. 1억만 되면 네, 포스트 팁스 그리고 스케일업 팁스까지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투자를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임직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마지막 미국에서 3번 창업을 했고 마지막 창업을 실리콘밸리에서 했는데 이번 한국에서의 첫 창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미국에 다시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걸 쭉 요약을 해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19년도 설립하자마자 팁스 선정이 됐고 작년에 네 저희가 졸업을 했고 22년에는 창업진 원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에듀테크에 답이 되고 싶은 다비다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비다 이은승 대표님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투자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선 발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우려를 먼저 조금 말씀드릴게요. 8페이지부터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예전에 이제 제가 네오랩 컨버전스랑 같이 일하던 시절에 제가 작성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저희가 네오랩 컨버전스랑 그 계약 관계가 어떤 식으로 조금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협력사가 네오랩 컨버전스 맞고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공급 계약을 체결 완료를 했고요. 현재 저희 파트너사와 함께 이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서 저희 플랫폼에 탑재가 돼서 같이 협력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 화상 회의 어떤 화상 교육용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기억에 온더라이브 거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 저희가 이 표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2021년 저희가 처음에 팁스 주제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ICT, R&D, 혁신사업을 온도라이브라는 회사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해서 저희가 주관기관이고요. 온도라이브는 연구기관을 해서 TTA, 정부기관과 함께 저희가 성공적으로 지금 수행을 해서 올해 연말에 최종 결과 목표물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약 관계에서 저희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매출은 어떤 식으로 나눠 갖게 될까요? 저희는 각자 도생입니다. 저희가 만든 솔루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서브스크립션 피는 저희가 받아서 당연히 이제 서버 이용료나 그런 건 이제 공유를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사용료를 지급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네, 주관 기관으로서 이걸 개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매출로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너무 자세히 알고 계셔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게 합법적으로 모든 계약 관계에 의해서 정부 지원을 가지고 저희 혼자 살겠다는 생각은 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저희가 다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기술을 갖고 있는 최고의 업체들이 모여서 이런 훌륭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끝으로 다비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